보냄을 봐. 바깥에서부터 물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수로가 얼마나 크냐면요, 사람 여럿이 이렇게 걸어갈 정도로 커요. 그것도 막 저쪽에서 이쪽으로 막 경사가 기울어졌는 게 아니라 그 기울기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물이 흐를 정도의 기울기로 반었어요. 그 물이 있으니까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자식을 자꾸 삶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 장군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불화살을 막 쏘면서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해파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불화살을 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전 안은 금으로 장식을 해놨어요. 금. 그러니까 성전에 막 화살이 가서 불화살이 가서 꽂히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금들이 녹아서 예루살렘 성벽 사이로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도 장군이 불이 막 붙으니까 말려요. 막 들어가서 하지 마라. 이제 우리가 점령을 했으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도 우리 건데 그렇게 하고 하니까 군사들이 이 요세푸스의 유대전쟁사에 보면은 정신을 잃었다는 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때까지 항복하려는데 항복도 안 하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냥 닥치는 대로 유대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하고 나니까 금이 돌들 틈에 예루살렘 성벽에 돌 틈에 이렇게 스며들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캔다고 다 헤집어가지고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유대교가 이제 생기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70년 이전에 요세푸스에 의하면 천사가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머지않아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이 될 거니까 피난을 가라 이렇게 천사가 계시를 해줬다고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자, 이렇게 너무 멀리 갔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해 요단강, 갈릴리 호수 요단강, 그 다음에 헐몬산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야복강이라는 게 있어요. 모압과 암몬이 여기 있고 그래서 요 야복강 요 위쪽으로 펠라라는 데가 있어요. 펠라라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가요. 그런데 마태는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시리아에 이스라엘 땅이 있는가 하면은 요 위에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냐면은 다메섹.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거기에 가두기 위해서 가잖아, 그렇죠? 이 다메섹이 그만큼 있으면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마태가 피난을 가요. 근데 피난을 가니까 여기에 교회들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가보니까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성도 수가 몇 명쯤 되느냐면 50명쯤 되는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이미 성경 예배를 드리려면 성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마가복음을 읽고 있더래요. 마가복음. 이 마가복음은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비서였어요. 수행비서. 그리고 통역관이죠. 통역관.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관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잖아요. 네로 황제 때 사도 바울도 순교를 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예배 때마다 설교를 했어요. 설교.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이 설교하고 끝내니까 우리가 잘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것을 글로 써서 책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로마 교회에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가 살아 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성경책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이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베드로 후서 1장 21절 2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거를 유기적 영감설, 전체 영감설 이렇게 말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일 숙제로 새를 한 마리씩 그려와라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돌아가서 어떤 아이는 독수리를 그리고 어떤 아이는 새를 그리고, 그렇죠? 새를 한 마리 그려오라고 했으니까
자기 생각에 나는 독수리를 그리고 싶어. 그럼 독수리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마가를 통해서 허구자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 하나님 말씀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말이죠.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또 마태에게, 요한에게, 또 누가에게 주시고 그거를 각자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그 당시의 사회 상황을 따라서 성경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설교했던 것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가보니까 이미 시리아 안디옥에는 한 50명쯤 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들이 여러 있었는데 이제 마가복음에다가 자기의,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도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우리 성경이 잘 나와서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빨간 글자로 돼 있지, 그렇죠? 예수님 하신 말씀 빨간 글자, 그걸 로기아라 그래요. 로기아, 우리가 로고스, 아 로고스라고 그러잖아요. 로고스, 그걸 로기아, 로기아 말씀이라는 뜻의 말씀, 말씀. 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신학이 조금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 Q자료 이런 말을 해요. Q자료, Q자료 이런 말을 하거든요. Q자료가 뭐냐면은 바로 로기아를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성경에 잘 그걸 분별할 수 있도록 빨간 글자로 이렇게 써놨어요. 너무너무 우리 잘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 글자로, 이게 Q자료가 뭐냐면은 펠레, 펠레, 독일어예요, 독일어. 펠레, 펠레라는 단어예요. 이것도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말씀. 그러니까 로기아, 로고스, 펠레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Q자료라 그래요. Q자료, Q자료. 오늘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말씀. 예수님 말씀. 마가는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은, 예수님에게 들은 말씀들 중에 생각나는 것도 있고 잊어버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있지만 또 마태복음에는 없는 것도 있고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 마가복음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Q자료, 이 그 마태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는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 이거를 종합적으로 섞어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교회,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성경을 쓰게 된 거예요. 그게 70년 전후였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죽기 전에, 순교하기 전에, 선생님 지금 제가 이렇게 책을 썼는데 이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수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 맞아 이렇게 확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베드로는 죽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요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해서 성전이 불타고 사라지고, 그리고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사라지고 유대교가 생기기 시작해요. 유대교가 70년에. 그 다음에 이제 90년이 되면 가말리엘 2세, 가말리엘이라는 2세가 유대교의 2대 지도자가 돼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가말리엘의 손자예요, 손자. 가말리엘, 사도 바울의 선생님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교에는 세 명의 랍비가 있어요. 하나는 에스라, 그렇죠? 에스라가 누구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바사의 고레스 왕이 야, 다 본국으로 돌아가, 이래서 돌아가지, 그렇죠? 돌아가고 우리는 안 돌아갈래요. 그리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에스더, 모르드게, 이 사람들은 안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다 돌아가 이랬는데도 아이 우리는 여기에서 70년 동안 살아서 여기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이런데 안 돌아갈래요. 그래 남았던 사람이 에스더,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바사국에 있었어요. 바사가 지금이 어디냐면은 이란,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란, 바사와 메대, 이거예요. 자 어쨌든지 간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마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쓰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데 네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네 가지. 첫째,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세요. 그 책에 안 써놔서. 신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하시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쓸지 몰라요. 어떻게 쓸지 몰라. 웬만하면 제대로 배워놓는 게 좋아. 알았죠?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일날 오후 예배할 때 중국어를 가르쳐. 중국어를 가르치니까 고등학생들이 그까지 그 배워서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다 이러고 있어. 그래, 제가 그래.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배웠거든요. 독일어를 배울 때, 아니, 다들 뭐 독일어 뭐 필요해? 이러는데, 오피더제? 그거예요? 안녕하세요? 또 만나요? 이렇게. 또 만나요? 이런 말이에요. 사요나라? 이렇게 또, 뭐 그런 건가요? 하여튼간, 또 만나요? 이렇게. 그런 단어인데, 독일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회사에 바이어를 상대하는 직원인데,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그 저거 뭐 판매할 거를 이렇게 회의를 했는데 잘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 안녕히 가시라 그러면서 아우피더젠 또 봬요 또 봬요 아우피더젠 그렇게 하고 문을 탁 닫아줬더니 아니 독일의 바이어가 감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또 봬요 이렇게 아우피더젠 이렇게 하니까 감동받아서 숙소에 돌아가서 전화가 왔대. 야 우리 계약 가자. 야 그 한마디에 내가 감동이 됐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중국어 이까지 거 배워서 뭐해? 이렇게 하지만 훗날 아냐 여러분들이 뭐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에 유학권 중국 학생들을 만났을 때 중국어로 한마디 딱 하면 얼마나 감동이 되겠냐. 그랬더니 그때부터 학생들이 눈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열심히 배우더라고. 여러분 마찬가지야. 하나님 어떻게 쓸지 몰라요. 이왕 배우는 거 잘 배워두면 좋겠지.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가봤더니 이제 교회에 이제 들어갔지요. 예배드리는데 가봤지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쓰게 된 거예요. 첫째는 지도자들, 당시에 지도자들이 도덕적인 회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그때 22절과 23절 하나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좀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짚어주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방인 신자,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그래서 여기에 안디옥 교회의 유대인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6장과 7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해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니까 8장, 사도행전 8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져. 그렇죠? 흩어지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써있잖아. 그렇죠?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고 이제 거기는 뭐 그래서 제가 강의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일의 샬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을 말해요. 이래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한 여러분의 가정을 말해요. 가정. 온 유대. 유대는 찬양, 찬송이다 이런 뜻이에요. 온 유대. 온 예루살렘 이렇게 안 했지요. 온 유대. 얘는 믿다가 실족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던 성도들이 실족해서 더 이상 찬양하지 않는. 그 다음에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BC 721년에 아시리아 요나에 나오는 니느웨가 그 수도에 그쵸? 그 아시리아 학교에서는 아시리아로 배웠어요. 우리 성경 아수르에게 721년에 망해요. BC 721년에 망해요. 자 그때 가만히 있어요. 제가 지금 막 말하면서 여러분 표정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심각해가지고요. 자꾸 성천포로 빠지는 것 같아요. 심각하지 마요. 시험 안 볼 테니까 끝나.
제가 심각해 보이나요? 제가 심각해 보이나요? 심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랬죠? 자, 그래서 아이 자꾸 산초포로 흘러가니까 하여튼 자, 여기에 이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피난을 가요. 도망을 막 가요. 그때 마태처럼 아마 요즘에 피난을 온 사람들 거다. 유대인들 중 유대인 기독교인 유대인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저 전서를 이번 내일 말고 다음 주에 또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 고린도서를 비롯해서 신약성경에 유대주의자 이런 말이 자주 나와요. 유대주의자. 그 유대주의자가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유태인, 지금의 유태인들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이 사람들은 뭘 하지? 할례를 해요. 할례. 그러니까 할례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 니네는 할례를 안 하는데 우리는 할례를 하잖아. 그래서 할례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이렇게 막 이렇게 가려서 그런 믿음 생활을 했어요. 고린도서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마태도 마태복음이 쓰여진 안디옥교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주 성도들이 유태인들이었는데 이제 유태인들이 교회를 세워놨으니까 이제 이방인들이 올 거 아니야. 시리아 사람들, 시리아, 요 시리아 지역을 아람 나라라고 그래. 아람 나라. 아람 나라. 열왕기하 5장 하나님 말씀 보니까 1절 하나님 말씀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라만이 등장하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 아람 나라가 없어요. 아람어를 쓰던 나라. 그래서 달리다 쿰. 이게 소녀야 일어나라. 이게 아람어야. 아람어가 아니라 아람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람어도 썼어요. 그 다음 예수님 성경을 봤지, 그치요? 예수님 성경을 봤던 것은 70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큰 일을 하고 죽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것이 헬레니즘. 헬레니즘 들어봤잖아요, 그치요? 헬레니즘. 그래서 BC 336년에서 BC 323년까지 13년 동안 왕으로 살다가 열병이 걸려 죽어요. 자, 요때 뭐 했냐면 헬레니즘을 퍼뜨렸어요. 헬레니즘이라는 것은 헬라, 그 다음에 헬라를 히랍, 히랍어, 헬라, 히랍, 그리스어, 그리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 문화, 마게도냐 출신이거든요. 그 마게도냐가 같은 그리스예요. 그리스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이 그리스 북쪽으로 올라가서 생활했던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성경, 저 헬레니즘을 막 퍼뜨렸고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그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을 해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 가물가물을 한데 그 70인역 성경을 봤어요. 예수님도 70인역 성경. 자, 아람어도 쓰시고 그래서 요 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 신자들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쓴 거예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 신자, 이방인 신자들의 반율법적 행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말했던 유대인 신자, 유대인 신자들의 율법, 율법주의적 경향.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이방인의 선교, 이방 지역에 있으니까 이방인 선교 문제. 자, 이 네 가지, 이거는 딱 기억하고 있으면 좋아요. 마태복음의 기록 목적은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지금 해이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유태인 중심의 교회였는데 이방인 성도들이 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바로 그 사람들, 이방인 신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게 아니다.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또 유태인 신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또 너무 신봉하는, 아, 이걸 대단한 걸로 여기, 물론 대단한 거지요. 대단한 걸 여기는.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뿐 아니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자, 마태복음은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느냐, 이게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줄줄줄로 편지 쓰듯이 쓴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 1세기 전 BC 1세기에 유행하던 글쓰기 방법이 있었어요. 막 쓴 게 아니에요. 키아짐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키아짐의 법칙. 이 키아짐의 법칙이라는 것은 대칭구조, 대칭구조적 글쓰기 방법이에요. 키아짐의 방식, 키아짐, 키아짐의 법칙에 따라서 쓰여졌어요. 키아짐의 법칙이라는 것은 연못에다가 돌을 이렇게 탁 던져요. 연못에 돌이 딱 떨어져요. 그렇죠? 돌이 떨어지면 물결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양옆으로 파장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제가 여기 서가지고 보니까 내 앞에 있는 물결, 내 앞에 있는 물결이 맨 뒤에 있는 물결하고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것은 여기 거하고 또 여기 것은 여기 거하고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이 대칭적 구조로 글을 쓰게 되는데, 아, 요거는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한복음과 마태복음이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을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하나님 말씀에, 아,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그 제자도 청함을 받았더라. 그러면서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가 이르되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물을 채우라니 아홉 가지 채우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물 이야기가 나와요. 물. 여자여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요게 이제 요한복음 1장 또 2장 이렇게 가가지고는 예를 들어 여기에 물 이야기가 나왔으면 뒤에 가서 요한복음 13장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요 뒤에 가면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 변형에서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여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요한복음을 두고 엉커러진 실타래와 같다. 처음도 끝도 찾을 수 없는 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100년 전, 1세기 전쯤에 상당히 유행하던 그런 글쓰기 방법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열왕기하 19장과 20장까지 하나님 말씀에도 요 키아짐의 법칙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고 산헤립 왕이 18만 5천 명 군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때 이사야가 말하지 않아도 죽어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병을 향해서, 그 병은 예루살렘 성전 방향으로, 다니엘 6장 10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창의 문을 열고 하루 세 번 다니엘이 기도하고 감사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히스기야 왕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응답의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너희의 병을 고쳐줄 것이고 너를 산헤립 왕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해요. 근데 열왕기하 19장 하나님 말씀에는 이미 산헤립 왕이 아침 이슬이 내릴 때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갈 때 왕자들이 반역을 해서 산헤립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19장에서는 이미 산헤립 왕의 군대가 죽고 산헤립 왕이 자식들의 반란으로 죽은 게 나오는데, 20장 하나님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산헤립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것이고 너의 병을 고쳐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쓰여진 거예요. 키아짐의 법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막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문학적인 글쓰기 방법 이런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세상에서 최고로 잘 쓰여진 책이 누가복음이라. 누가복음이 대단히 잘 쓰여진 책이래요. 그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책 누가복음, 이런 별명이 있어요. 자,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쓰여졌느냐. 자, 여기 돌이 딱 떨어지는 중심 주제가 뭐냐.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출애굽이에요. New Exodus예요. 출애굽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때는 에클레시아라고 써요.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에클레시아. 요 에크. 이 에크라는 말은 영어로 아웃이라는 말이에요. 밖으로 된 말. 클레시아라는 것은 요거는 뭐냐면은 불렀다. 콜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불러냈다는 뜻이에요. 사망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게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이름을 지명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냈다. 택하였나니 너는 내 거다. 물 가운데 있거나 불 가운데 있어도 너를 내가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교회, 교회. 교회. 이번에 신약은 교회고 구약에서는 나실 이렇게 써요. 나실. 나실, 나실, 뭐 나실, 나실인이라고 해요. 나실, 나실인, 택함 받은 사람.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술 먹지 말아야 돼요. 슬픔을 몸에 지니면 안 돼요. 슬픔. 머리 깎지 말고, 회색 옷 입지 말고. 우리는 구원 받은 백성들이니까 슬퍼하면 안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전재산을 바쳐라 이게 아니야.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걸 생각해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주셨으니 감사하고 안 주신 것은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고. 그치요? 그런 거예요. 자 교회 에클레시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하나님 말씀에 성경 기록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성경이라고 써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아가서, 야 아가서 대단한 성경책. 더 대단한 책은 욥기. 욥기 대단한 책이고 욥기. 아 욥기 대단한 아가서 정말 괜찮습니다. 다윗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 이거를 아가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죠. 자 교회. 그래서 중심 주제는 죽음에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지금 새 것이 됐냐? 새 것이 됐냐? 새 것이 돼 있어야죠. 됐죠? 응. 염려하지 말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은 신념이에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라 그래요. 숲속에서 들리는 새소리. 숲에서 새소리가 들려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눈에는 새가 안 보여. 눈에 새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새 소리는 분명히 들리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숲속에 새가 없다고 고집 피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렇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들려져야 돼요. 지난 주일날 설교가 생각이 나십니까? 어제 철야예배 설교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웃 아주머니하고 시장 가면서 아 우리 아들이 아 내일 군대 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년 뒤에 만났어. 1년 뒤에. 그 생각 날까 안 날까요? 군대 간다는 생각이 안 날까요? 어우 아주머니 1년 전에 아들 군대 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군대 생활 잘 한대요? 생각이 나요. 그 말은 생각이 나. 그런데 엊그저께 들었던 하나님 말씀은 생각이 안 나. 왜 그럴까?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쭉 가다 보면 나오죠.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씨는 누가 와서 먹는다고 그랬죠? 새가. 새가 뭐라 그랬죠? 마귀라고 성경에서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믿음을 만드니까 믿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새가 와서 물어가는데 그게 마귀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면 8장에 보면 나와요. 이제 우리 쭉 살펴가면서 12번 강의하는 동안에 쭉 훑어 지나갈 거니까
지금 몰라도 그때 배울 수 있어요. 지금 학기 못 배워도 나중 학기에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차근차근 들어오면 돼요. 자, 마태복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쓰여졌느냐?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중심이 뭐냐, 중심이. 자, 여섯 번째, 중심은 비유설교. 비유설교, 요거는 13장. 13장. 천국 비유. 자, 요게 중심이에요. 요게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 같은 거예요. 중심 주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중심 주제가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그럼 요한복음에서 말하려는 주제가 뭐겠어요? 천국.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천국이죠, 천국.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돼, 알았죠? 복을 왜 받아야 되느냐? 체험적인 믿음을 통해서 확신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속에서 들리는 새 소리는 들었는데 새는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어. 그러면 언젠가 의심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새 소리를 들었거든 눈으로 새를 봐야 돼요. 손으로 만져봐야 돼요.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고 복 내려달라고. 그 여러분이 권세를 받아야 돼. 물질의 권세도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지식의 권세도 받으시고 권세가 있어야 돼요. 자, 비유적인 설교를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이제 뒤로부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탄생과 시작이에요. 탄생 1장에서 4장. 이건 예수님의 탄생과 시작. 그러면 여기가 1번이면 여기가 1번이면 요 맨 뒤에가 1 다시가 되는 거예요. 맨 뒤에가 1 다시. 1 다시. 그럼 뭐냐면은 26장에서 28장. 여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재탄생. 자, 나사로는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나사로는 한 번도 부활한 적이 없어요. 나사로의 부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나사로는 살아났지. 살아난 사람은 또 죽어요. 부활한 사람은 다시 안 죽어요. 부활은 다시는 안 죽는 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 부활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부활이 일어난 거예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부활이 일어나서 그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두고 죽음, 사망의 첫 열매라고 그리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나사로도 있고 에스겔 37장 하나님 말씀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를 이루었잖아, 그치요? 죽었다가 산 사람은 많지만 죽었다가 살아서 부활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첫 열매라고 예수님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나사로는 살아났지. 예수님은 살아나실 뿐 아니라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하나님 말씀에 500명 성도가 보문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었죠.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5장에서 7장. 이거는 복주심과 복주심. 팔복이죠. 그 다음에 천국 입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2-. 이거는 23장에서 25장. 저주. 여기는 복주시는 축복인데 저주. 그 다음에는 천국이 임할 것, 천국의 도래. 세 번째는 예수님의 권세. 8장에서 9장 권세와 초청. 마찬가지 3-3. 이 같은 이야기가 탄생과 시작, 죽음과 시작, 그 다음에 복주심과 천국, 그 다음에 저주와 천국. 이게 복이 아니죠. 반대 복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걸 맞춰서 썼다는 거예요. 문학적인 기법으로. 네 번째는 전도설교. 이거는 전도설교 앞에가 몇 장이냐면요, 10장은 전도설교. 그 다음에 여기는 3목을 안 했네요. 3. 여기는 19장에서 22장 권위와 초청. 권위와 초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전도와 설교. 여기 4 다시는 뭐냐면은 공동체 설교. 18장. 이제 18장에 뭐가 나오죠? 읽는 게 나오죠? 어떤 형제가 죄를 지었거든 상관 있는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안 되거든 그거와 관련된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것이 안 되거든 교회 이름으로 권면하고 그것이 안 되거든 그냥 너 교회에서 나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많아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풀고 사면 하늘도 풀 것이고 이런 이야기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 설교 18장인 권위.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11장에서 12장 이 세대의 배척. 예수님을 배척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뭐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요? 다섯 번째 맞죠? 다섯 번째 5-10 14절에서 17장 이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인정. 자 여기는 이 세대가 예수님을 배척하지만 여기 와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인정.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쓰여졌어요. 마태복음. 그래서 이 앞뒤가 뒤바뀐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철저한 문학적인 기법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특별히 이렇게 쓰여졌어요. 그 요거를 말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C.H. 로우라는 사람이에요. 로우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교차 대칭적 구조, 키아즘의 법칙, 병행 궁음법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서론 여기까지입니다. 질문.